또 선곡을 해주시면 소녀시대 노래 중에서 한 곡을 트는 걸로 하고서 이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오늘 어설프다. 다른 날보다 아니 제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어설펐어요?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. 그때는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. 네. 근데 재미는 없었죠. 아 재미도 있었어요. 재미없었잖아 솔직히. 있었어요. 긴장돼요 저희가. 아니 지금 이상하게. 봐요 게시판 봐요 다 크크크예요. 웃기다는 소리죠 웃기다는 소리. 웃긋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. 네.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소녀시대 분들도 얘기를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네, 아,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마지막 방송에 처음으로 나왔는데, 아, 너무너무 특별한 인연이라, 오늘 마지막이고, 그래서 너무너무 서운하고요.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라면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미스라진의 음악 데이트 청취자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소녀시대 그 다음에 만날 마지막에 수가 없죠. 이게 다음은 없습니다. 마지막이라.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. 저희 소녀시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감사하고요. 투코 씨랑 타블로 씨도 가래요. 아, 전 지금 왔잖아요. 피디님이 정식이랑 불러도 함께 보내라고 종이 던져주셨어요. 30분을 혼자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갈게요. 네. 저한테 그런 것도 허락 안 돼요? 저는 끝까지 있겠습니다. 정식이든 보내겠습니다. 정식이 너는 가고. 뭘한게 있다고 그동안 미움돼. 네? 나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게스트야. 처음에 제가 여기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와가지고 재밌었는데요. 라디오. 네? 내 라디오 갔다가 바로 컴백하겠습니다. 이래놓고 지금 컴백했잖아. 막방 나. 와! 그때 기억나요? 라디오 처음 시작할 때. 예, 약간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때 누가 전화해서 싸워가지고, 예? 내가 나서서 싸웠잖아. 회사도 아니고 내가 미스라를 위해서,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. 와, 진짜 점점 스케일 커진다. 알아주질 않네, 진짜 짜. 와, 진짜 너무한데? 너트블. 와. 그렇다면 타블로와 투컷의 문제는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리겠고요. 어떻게 됐는지. 못하겠다 이제 진짜. 아무래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소녀시대 분들은 빼드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분위기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. 방송 중에 멤버들끼리 싸우는 거. 나도 처음이야 이런 분위기. 솔직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게 무슨 막방이야. 말이 돼? 막하는 방송이죠. 네. 아 진짜 보내드려야 돼서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소녀시대 노래 중에 한 곡을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들을게요. 마지막이니까 아무래도 에픽하이 네. 오빠들의 노래를 듣고 싶은데요. 저희 노래는 좀 많이 나왔어요. 피디님이 싫대요. 됐대요. 오늘 응? 아 오늘 저희 노래가 1부에 또 오시기 전에 그래요? 세 곡이나 나가서 그러면 소녀시대 가장 좋아하는 키싱 유 키싱 유 키싱 유라는 네 곡을 그러면 키싱 유 들려드리면서 소녀시대와는 인사를 하고요. 이 둘의 거취 문제는 하드코어 리믹스 버전으로 듣죠. 락 리믹스 노래가 끝나고 나서 없어요?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오늘 아니 뭐 마지막 방송이라고 뭐그 특별할 게 없어요. 그냥 방송만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. 네. 네. 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욕 많이 할것 같아요. 아 아니요. 오빠 말했죠 내가 여기 안 가도 된다고. 아, 설란 돼지란 옆에 있는 여치 어떻게 머리가 밑으로 나? 뭐 이런 것들. 네. 아무튼 소녀시대 키싱 유 나갑니다. 표정 띄어도 언젠가 나는 그녀처럼 내 눈을 따끈따끈 그려.
버린 그빛 물이 들어도 내 마음은 이미 넘어가고 난 지금 듣는 찐 소리 들리고 그대와 네, 뭐, 이제 30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. 미스라의 음악 데이트.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, 개구리 같은 경우는 오늘 못 와서 그런지 편지를, 길게 A4용지 3장 분량을 남기고 갔습니다.